제주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IB 교육과정을 공교육에 도입했지만 교사 양성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제주대학교가 IB 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입니다. 표성고등학교가 올해 거둔 대입 성과는 기대 이상입니다. 100여 명의 졸업생들이 수시 모집에서 200여 개 대학에 중복 합격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국내 유수대학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 등 해외 대학에서도 합격생을 배출했습니다. 신입생 정원을 채우기조차 어려웠던 표성고의 이 같은 입시 성과는 지난 2021년 IB 도입이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공립 학교로선 전국 최초로 전교생에게 IB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 학생 주도의 토론 수업과 논술, 서술형 평가 등을 통해 교육당국은 물론 전국대학 입학 사정관들로부터 IB 교육 프로그램 졸업생들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IB 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교사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벤치마킹할 대상 학교가 없다 보니 교사들이 자체 연구 모임을 만들어 한국어 교재 연구부터 교육 과정을 짜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초등하고 중등은 조금 상황이 다를 수도 있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규 교사들이 대거 발령을 받았었기 때문에 전혀 IB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이 오셔서 그게 학기 초에 되게 부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교육과 함께 교사 교육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좀 그게 힘들었다. 지역 국립대학인 제주대학교가 뒤늦게 IB 교사 양성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9개 교와 중등 2개 교, 고등 1개 교로 IB를 도입하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관련 교사 수요도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 교대나 경북대, 한동대 등 이미 다른 시도대학에서 운영 중인 I100이라 불리는 IB 교사 자격 인증 과정 도입을 추진합니다. 이르면 오는 2학기부터 대학원 과정에 개설할 예정인데 IB 학교 교사는 물론 일반 학교 교사나 도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초등, 중등 학교, IB 학교들이 좀 많이 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이제 교원들, 그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할 선생님들을 좀 양성해야 되는 그런 단계를 맞이해서 제주에서도 이제 좀 시작할 때가 되었다. 제주대는 또 IB 교사 양성뿐만 아니라 부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IB 도입을 추진하고 대학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도 반영하는 등 IB 교육 확산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